미래가 아닙니다. 이게 너무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1980년대만 해도요. 중년, 청년 하면 20대, 20대 초반. 그러니까 되게 이 정도의 결혼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20대 중반만 해도. 자, 조금 더 가볼게요. 90년 하다가 지금 보세요. 2020년 넘었죠. 2022년이죠, 지금이. 그러면서 2030년 볼까요? 2030년 보니까 여기 내가 빨간 표로 해놨습니다. 중년이 몇 살이라고요? 50살이라는 거예요. 50살. 50살. 49.8. 50살. 50살. 하지만 좀처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저출산 고령화 탓에 이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요. 여기에 실제 일하는 고령층이 늘자 정부가 64세까지인 생산 가능 인구의 연령 상한을 올리는 사회적 논의에 착수합니다. 조성미 나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이제 메꿔줘야 된다는 이런 얘긴데. 자, 우리 김민 일을 좀 가족 자, 이래서 지금 우리 이제 이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의 흐름도 제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막 대학원을 가. 막 그래가지고 더 배워. 막 하게 더 경력 쌓아. 그래가지고 이제 대리로 승진한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좀 이직을 해. 더 조금 더 높기 위해서 내가 막더 좋은데. 더 그냥 막 영어 공부 막 어학 해가지고 내가 막 부장에 승진했는데 임원까지는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 회사로는 더안 돼가지고 더 노력. 이렇게 사, 우리는 이 직선의 삶을 꿈꾸면서 지금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직선의 삶. 직선의 삶. 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떤 딱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정해져 있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2030년을 기점으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직급이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 직급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직무로의 환경이 바뀌는 시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선에서 원형의 삶으로 변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그 전부터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 피부를 안 나. 그거는 공부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이야기야. 근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원형. 한마디로 내가 어떤 직무, 어떤 익스피리언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잖아요. 어떤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갖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젊은 MZ세대들은 이런 게 빠른 거예요. 실행력이. 그래서 자기가 이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가고 내가 원해서 공무원 시험을 학교에 갔다 하더라도 실제로 직무를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무 반복적이고 이것은 내가 꿈꾸던 그런 일이 아니야 하면 박차고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회사를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애를 내가 직접 설계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시대가 필요한 인재라는 거예요. 원형. 원형의 삶을 사람들은 산다는 거야. 이제는요. 그리고 이제, 나 중간에 여기 넣었어. 이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김진아에게